안녕하세요. 무비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서울 마포구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현동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이 아파트의 세대수는 무려 3,885세대. 엄청난 대단지 사이즈의 아파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레프라고 부르죠. 서울 마포구 전체, 그중 대장 아파트가 바로 이곳.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입니다. 입주일은 2014년 9월로 이제 딱 10년 차에 접어들려고 하는 준신축급 아파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 분양가는 6억 초반에 나왔었고 2014년 입주 당시 분양권은 7억 수준, 2015년도 7억 후반 수준이었던 아파트 가격은 2017년에 8억에서 9억까지 상승했고 2018년에는 10억을 넘어 14억까지 찍었죠. 여기서 멈출 줄 알았는데 2019년이 되자 15억을 다시 찍고 2020년에는 무려 16억 그리고 2021년이 되자 19억 4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의 아파트가 거래되었습니다. 정말 6억 초반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10년 만에 19억이 되었죠. 무려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며 가격이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도 되는 건가요?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 없는 사람은 억울해서 못 살 것 같네요. 아파트 거품이 2021년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2022년에는 20억을 바라보던 아파트 가격이 18억, 17억, 16억 이렇게 떨어지더니 2023년에는 15억 그리고 최근에는 2023년 3월 18일 14억 8천만 원에 아파트가 매매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분양가 대비해서 2배 이상 비싼 가격이죠. 최고가 19억 4천만 원 대비해서 5억 원이나 떨어졌지만 마치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급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2022년, 2023년만 놓고 본다면 확실하게 급락 맞죠. 하지만 그전 과정을 지켜본다면 이 정도는 별로 급락 같지 않아 보이네요. 이 아파트는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곳이죠. 2023년 3월 2일 304동 8층이 전세가격 7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직전 거래가격은 10억 5천만 원, 무려 3억 1천만 원 더 저렴하게 역전세가 이루어진 것이죠. 매매가격이 18억 17억 할 때에는 전세가격이 10억 원을 찍었는데 지금 매매가격이 14억대로 떨어지니 전세가격도 7억까지 내려가네요. 313동 5층 같은 경우도 2022년 11월 9억에 전세가 체결되었는데 그 전 거래는 2020년 8월 28일 거래된 10억의 전세 체결된 건 이었습니다. 겨우 1억 떨어졌죠? 만약 2024년에 다시 전세 재계약이 된다면 7억 이하의 가격의 전세 거래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겠죠? 2022년 10월 28일에 303동 11층 역시 8억의 전세가 체결되었는데 이전 전세 거래가 10억 3천만 원이었는데 그건 대비해서 2억 3천만 원 더 저렴한 가격의 전세가 체결되었죠. 이 아파트는 지금 역전세가 기본입니다. 뭐 다른 아파트도 그럴지도 모르지만 서울 마포구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아현동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다른 곳은 어떨까요? 지금 역전세가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면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10억 전세에서 8억 전세로 줄어든다면 2억의 현금을 돌려줘야겠죠? 다시 2년 후 8억 전세가 6억 전세로 떨어진다면 다시 또 2억을 구해야겠죠? 아파트 가격도 떨어져서 팔리지도 않는데 2021년, 2022년 초반에는 전세 가격이 11억까지도 했는데 지금은 7억대에 거래가 되니 4억의 현금을 구해야 하는 갭투자 집주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역전세 때문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돈을 구하는 집주인들도 있죠. 과감하게 아파트를 팔아서 전세금을 마련하고 싶지만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도 많은 투자금을 날리기에 그렇지 못하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수익을 실현하는 집주인들과 18억, 19억의 아파트를 구매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손 놓고 있는 집주인, 마포구 대장 아파트에는 지금 울고 있는 집주인들과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구매 예정자들과의 줄다리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의 옆에 끼고 있는 수준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이들을 통학시키기 좋고 초중학교만큼 가까운 거리에 지하철 5호선 애호개역에 위치하고 있어 초역세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도 도보로 이용 충분히 가능한 거리죠. 역세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아파트 바로 옆에 삼룡산이 위치해 있어 좋은 공기를 듬뿍 마실 수 있죠. 교통의 중심인 서울역과도 자차로 멀지 않는 거리에 있어서 서울 시내에서도 교통의 요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마포구 대장 아파트를 꼽으라며 대부분 이 아파트를 이야기하죠. 그만큼 인기 아파트이기에 5억이 넘게 떨어져도 아직도 14억이 넘습니다. 거의 송파구 수준이네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라서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합리적인 가격을 집주인들이 제한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아직 제한이 많지 않네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지 않죠. 역전세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전세의 끝은 매매 가격의 하락이죠. 이 아파트도 금방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 따라서 하락할 것 같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아파트 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